자, 랜덤으로 선택된 전쟁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 예, 이렇게 되면은 로저가 괜찮죠. 로저가 괜찮고 홀리데이 선수는 웨이브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암호킹을 했기 때문에 웨이브가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정말 빠른 움직임을 구사하거든요. 그러니까 화랑이 플라즈마, 플라밍고에서 들어가는 공격을 견뎌낸다면 그 다음에 로저 세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예예, 예, 그러니까 웨이브로 진짜 들어갑니다. 완전 기억해하고 나왔네요. 예. 네, 예. 굉장히 좀 분위기는 엄숙합니다만 캐릭터만큼은 예. 굉장히 좀 이쁘게 하고 나온 홀리데이예요. 그렇죠. 지금 애니멀 비트 계속 걸고 신앙권이 제일 걸렸죠. 그렇죠. 아, 지금 노렸는데 아라코 조점프 거킹 콤보 금방에서 짧았고요. 아, 근데 약간 부족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이제 경기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예. 자, 약간 슈트가 나와요. 자, 잡기 양자로. 자, 역시나 자리를 바꾸기 위해 어떤 포석이었고요. 그렇죠. 자, 이건 역까지 노려봤는데 알았죠. 이건 딱 봐도 역까지 사이즈였는데. 자, 스태프 돌고 벽에서. 한방 따라가나요? 따라가나요? 자, 약간 잡기를 못 푸네요. 잡기를 내주면서 네. 첫 번째 라운드 동자 선수가 가져갑니다. 동자 선수가 가져가게 되는데 서로 좀 마음이 급했어요. 서로 그러니까 보여줄 게 많았던 거예요. 방송 무대 나오게 되면 선수들이 난 이거 써야지, 난 이거 써야지 이렇게 뭐 생각이 좀 겹치는데 그런 틀에서 동자 선수가 조금의 차이로 침착히 잡기를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역시나 뭐 대회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들의 뭐 공통적인 이제 문제점은 잡기를 푸는 건데요. 네. 자, 이제 슬슬 이제 손이 풀릴 거라 생각 들고요. 서로 웨이브로. 아, 웨이브 정말 네. 좋은데요, 두 명 선수. 압박감은 상당히 많이 주네. 벽장 걸리고. 콤보 자 돌아주고 역가드에서 역가드 꼬리치기인데 예. 걸리지 않았어요. 자이언트 벽선 걸리죠 이거. 자 추가 데미지 벽에 떨어지면서 들어갑니다. 영락 없죠? 자 여기서 한 방에 끝내고 싶을 텐데 한 방에 끝내고 싶을 텐데 그게 무기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동자 선수가 흘리고 나서 콤보가 나오면 보입니다. 두 방에 여기서 투수까지 한 방에 다 먼저 그냥 끊어주네요. 애니멀 비트라는 기술, 그러니까 꼬리로 치기 때문에 흘리지가 않아요. 지금 방금은 로우라는 기술 썼기 때문에 흘려지거든요. 지금 뭐예요? 치어풀이 모이고 있고. 예, 뭐, 예. 이렇게 엉켜있어서. 예, 엉켜있어가지고. 뭐, 세 명의 선수를 이쁘게 묘사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캐릭 조합도 사실 좀 이상해요. 예. 로봇 인간 하나에 로봇 뒤에 동물 하나거든요. 이런 저 다시 볼 수 있을지. 사람이 없는 네. 그런 세상. 자, 오케이. 좋았는데 콤보가 측면에서 안 들어갔고 파랑 동자 선수는 이런 걸 재미 많이 봤거든요. 재미 봐야 돼요. 그러니까 플라밍고에서 들어가는 네. 압박이 안 되면 파랑은 그렇죠. 이제 미래가 없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서 돌아주고 마무리입니다. 2대1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패턴이 울산에서 이 선수의 성향이라던가 뭐 이런 게 좀 많이 노출이 되었고 안 걸리는데 또 앞에 홀리데이 선수가 예선에서는 이겼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하던 대로 하면 이기겠지. 이럴 때 지구의 삶이 더 유리합니다. 내가 이렇게 졌으니까 바꿔야지. 이건 바꾼 거예요. 뭐 백두산이건 화랑이건 뻔한건 플라밍고든 하단 중단 그러면서 네. 이제 압박감인데 그렇죠. 이게 뻔해 보여도 패턴이 열어가지고 자신의 색깔 다르기 때문에 네. 맞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맞다 끝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런 기술은 뭐 확률적으로 데미지가 낮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냐는데 그 확률이 대회에서 이상하게 또 잘 통하거든요. 지금처럼요. 자, 그럼요. 그러면 데이터를 또 부식시키는 게 바로 대회라는 거고요. 가운드 자 벽에서 압박할 수 있을 때 꼬리 돌려주고 가는 찍입니다. 근데요 이거는 데미지 안 나오거든요. 계속 데미지 안 나오는데 그냥 하는 겁니다. 하단을 꼭 막으세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애니멀 메가톤 펀치라는 양손 쉽게 얘기해서 맥맨선 선수가 결정적일 때 좀 많이 쓰는 기술인데 그거 시작할 가능성이 커요. 자 뭐 어차피 꼬리기 때문에 흘려지지도 않으니까 그렇죠. 막아야죠. 계속 막으라는 얘기를 이제 압박감을 심어놓고 이게 중요한 라운드에 네. 또 중단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중요한 장면에서 그렇죠. 여지름 나왔는데 투스카이 한번 볼까요? 야 이거는 완벽하게 뒤집어 풀만한 결과죠? 그렇죠. 뒤집어 엎어도 남고 이거 끝내겠다는 심사. 자 발재간 계속 압박 이게 바로 화랑인데요. 끝났죠. 하나 막혀. 아 들개 커킹 들개가 안 됐습니다. 이거 변수로 작용 되나요? 목조이 아무 조이게 나왔고 이제 한 방인데요. 한 방. 하단 마무리. 예. 네. 자 역시나 큰 데미지 뽑는 게 조스카이 만한 게 없습니다. 조스카이 나오고 맵이 러스가시아 나왔으면 사실 거기서 끝난 거였고 딜케를 다 실수하게 했습니다만 결국 예 다다 들으면서 뭐 예전에서는 졌습니다. 도전 선수가 실제로 이긴 거거든요. 저 뒤에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그런 매치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동자 선수가 와이어 시트팀의 중견을 먼저 불러내는 거든요. 네. 자 중견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와이어 시트팀의 중견 누군가요? 자 중견 그 모습 아바카스 선수네요. 네 잭으로 나왔는데 이 선수 정말 수비를 잘하는 선수인데 원래 스티브라던가 바비라던가 이런 캐릭은 네, 수비보다는 공격이 좀 중요한 캐릭이기 때문에 이번에 잭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바카 선수도 레인 선수와 마찬가지로 정말 모든 캐릭터를 잘 다루고 캐릭 변화를 심한 선수 중에 한 명인데요. 네. 그만큼 기본 인기가 좋다 보니까 방어에 특화가 돼 있고 네. 그러면서 또
잭에 강한 한 방을 또 찔러 넣을 수 있는 그런 능력치를 보여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잭이 요즘에 좀 변모가 많이 됐고 예전에는 좀 강력한 굵직굵직한 공격들을 많이 썼습니다만 지금은 정말 대 최적화된 패턴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기기 위한 최단의 수단, 그러니까 최단의 기록이 뭐냐 생각할 때 잭으로 들고 나오는 게 바깥선수예요. 뭐 예전에야 뭐 슬레이즈에 뭐 계속 압박해놓으면서 어퍼 잡게이지 선다 그리고 네. 뭐 메가톤 수입 그렇죠. 이 정도의 큰 부류에서의 생각은 이런 건데 요즘에는 뭐 짧게 그냥 머신건 피잭 머신건 이지 선다 걸고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선수들이 또 유행을 탔고 그렇죠. 최근에 또 세계대회에서 또 이제 미국 선수가 이걸 또 재미를 많이 봤고 그렇죠. 뭐 경기에서 예, 농담으로 이제 선수들이 잭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뭐 참새처럼 채채거린다니까 있을 정도로 네. 진짜로 잭 세상인데 이 선수 좀 아 이 분위기부터 좀 복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좀 다소 변칙적인 그런 플레이 많이 하고요. 예, 오다가 잡히라고 지금. 그런데 제가 보기에 너무 멀리서 폈는데요. 네, 안 오니까 대신 잡는데 잡기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거 말리죠, 선수들이. 이거 뭐야, 막 이러다가 예, 대신 잡아버렸어요, 지금. 자, 슬레이제머 발동 올리기 전에 먼저 타격이 들어가면서 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슬레이제머 역시나 붙지 못하게 그렇죠? 계속 두 손을 내려 찍고 있는 파카스. 잡기로 지금 안전하게 현명히 가고 싶은데 잡기 잘 풀어요, 동자 선수가. 자, 클라치만 나왔고 역까지 역까지 따라 두고 나오나요? 따라 두고 자 돌려주고 한 방이거든요. 둘 아 발재가 그런데 위험사 아 이거 다 맞네요. 아, 아 맞았어요. 역시나 방어의 투퍼네 박카스. 네 그리고 저거는 지금 세레모니 잭 승리 포즈인데 예, 지금 따라하고 있는 모습이고 예, 나름 컨셉인 것 같습니다. 뭐 초스카이까지는 아니어도 플라즈마 때리면서 분명히 역가드 심지어 바탕으로 추가 되게 해줬고 예. 마지막에 플라밍고에서 이들은 타격기가 전문 들어가서 이길 수 있었는데 그렇죠. 어 박카스도 정말 단단한데요. 자 머신거나 지금 피잭 머신건으로 이지 걸고 있는데 저게 왜 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 지금 잡기 투척기 잡기 걸리고요. 자 내려 찍고 콤보 한번 보죠. 콤보. 아 깔끔하고요. 가장 뭐 독창적인 공격. 예, 다이나믹 커터 한번 심어주고 오버드로. 아 역시나 아예 붙지 못하게. 네. 어퍼 슬레이제머 계속 공간에 내려 찍고 있는 파카스. 그러니까 아까 전의 상황을 보시면 비교가 되는 게 아까 전에 화랑이 정말 줄기차게 움직이고 빠른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바깥에서 저렇게 서 있긴 하지만. 근거리,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리에 오게 되면 딱 끊어버리게 되는거죠, 저렇게? 저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네. 오라고 기다리고 이제 받아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거의 보아노치처럼 그러니까 레이더망이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앞에 딱 그게 오게 되면 딱 커트해가지고 딱 잘라먹게 되니까 중장수가 너가 힘든 게 아닙니다, 지금은요. 매직거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어퍼 사정거리, 슬레이제머 사정거리 그 거리 들어오자마자 바로 공격이 서슴없이 나가고요. 네. 다리를 들고 아까 전에 정말 줄기차게 움직이고 발재가 많이 보여줬었는데 안 오거든요? 안 오면 가면 되죠. 하지만 먼저 잡아버리고 도망가고. 아 역시나 철권을 잘한다. 네. 잭은 잘하는 게 잘하지만 잭도 철권을 잘하는 게 보여주는 게 기본 움직임이 좋고 슬레이제머 다시 한번 걸리죠? 네, 저 저런 플레이 정말 다 봤나오죠. 아 슬레이제머! 네, 하단일 줄 알았더니 계속 슬레이제머만 하고. 자, 계속! 네. 계속! 이게 아예 그냥 하단, 이기지 못하게 놔두는데요. 슬레이제머를 다섯 번 심어먹고 하단으로 밀어붙이면서 예. 3대1로 쇼다 시켜버리면 바꿨습니다. 아 만족한다는 표정이에요. 그냥 뭐 내 계획대로 됐다. 자 이런 플레이가 대회다. 뭐 대회는 이기는 게 제일이지 뭐 이런 표정 보여줬습니다 지금. 그 바카스 최연애 선수가 그동안에 뭐 캐릭 변모를 여러번 하면서 네. 뭐 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잭만큼 또 강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좀 승리 많이 딸렸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팀에 도움이 되고 자신에게 확실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잭. 지금 뭐 일반적으로 3대1이 있겠지만 사실 바카 선수가 태권도를 위해서 네. 3등 10패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도 자. 있고 아 이 선수의 트라우마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충격 태연 선수인데요. 네 사연이 있죠. 이 선수는 예, 매직 커킥으로 스티브를 적게 만들었던 예, 이 선수 때문에 스티브를 안 한다고 했거든요. 자, 뭐 그런 사연은 또 아픈 얘기를 네. 뭐 저 기억하고 있나 봅니다. 네, 태연 선수도. 복수해야죠. 사실 만나면서 대기실에서 말이 많았거든요. 스티브로 나와라. 네, 난 잭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서로 약간의 좀 입담을 발휘했었는데 자 이제 태연 선수의 선택. 근데 잭이 또 하필 레오한테 좀 약해요. 이런 것도 태연 선수가 다시 한번 또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라면 기회입니다. 자, 저는 태연 선수의 어떤 그 기억은 대장으로 출격을 해서 예. 매직 커킥으로 역전했던 그 경기. 네. 그러니까 뭔가 한 방은 있는데 좀 이제 경기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간다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그런 것이 그러니까 레오나 뭐 샤오나 사실 자세를 갖고 있는 캐릭은 자세에 특화되기 때문에 공격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에 극상성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잭 같은 캐릭은 정말 방어형 중심이고 공격형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대의 상성이기 때문에 공격도 안 걸리면은 큰일 나겠는데요. 이거 계속 당합니다. 자, 아무튼 뭐 레오야 부보 자세에서 들어가는 공격이 있고 뭐 네. 태양열강 전선의 벽에서 이기선다. 이게 뭐 대표적인 기술이라면 네. 자, 일단 뭐 때려서 벽으로 보내야 시나리오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자, 여기서 보냈어요. 계속 보냈어요. 억지로 보내네요. 네, 억지로 조금씩 밀어서 이렇게 네, 다시 보내놓고 네, 막았다.
로켓업퍼. 알았다는 듯이 때리는데요. 자, 보내는 것까지 성공을 했는데 그 이후에 들어간 이규선다가 완전 예. 막히네요. 와, 그 끝났어요. 끝났어요. 끝났답니다. 그럼 박하선수 컨디션이 좋습니다. 퍼펙트입니다. 네, 계속해서 예, 발. 네, 커터 그 세레모니를 보여주고 있고 딱 벽까지 갔잖아요. 예,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벽까지 가서 저기서 때렸어요. 근데 막히잖아요. 꼭 저렇게 되는 겁니다. 네오라는 선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벽으로 가면 이길 수 있는데 벽으로 보내기가 힘들다. 근데 네. 우겨 넣어서 계속 그렇죠. 밀어서 벽으로 갔단 말이에요. 네, 어쨌든 벽으로 갔는데요. 또 벽을 반대죠. 자, 이렇게 되면 곤란하죠. 곤란하죠. 많이 곤란하죠. 많이 곤란하죠. 저 지를 수가 있긴 있는데 잡기도 아니 박한수 선수 잡기도 잘 풀고 아예 뭘 뻗질 못하게 만드는 세레제모 두 번 뭐 이거 때리나요 때리나요 자 계속 때리나요? 잡기를 안치면서 피하면서 두 개 라운드 연속 퍼펙트입니다. 아 태현 선수 지금 리액션 보셨어요. 많이 속상한 표정. 자 물론 네. 첫 라운드는 잘 안 풀려서 웃었지만 네. 두 번 연속 퍼펙트는 이게 다르거든요. 그렇죠. 지금 매직커키 지금 예 뭐 광고 묶고 예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응원 묶고 나오고 있는데 매직커키 지금 나오지도 않고 있고 지금 뭐 기수도 보냈어요. 그 매직커키으로 역전하려면 네. 뭐 레이지라도 돼야 되는데 또 붙다가 어플 내줍니다. 예 상처를 내야 됩니다. 아 이거는 글쎄요. 아, 그러니까 밀어붙이고 원래 어퍼를 맞아줘요. 그래서 커피가 아하 어휴 근데 잭이라서 맞습니다. 자 부부에서 계속 킴리전 네. 걸어보는데 그렇죠? 들어가지가 오히려 들어가다 다시 한번 잽에 걸립니다. 어퍼 납차기 부부 좋아요. 부부를 계속 진작에 좀 써주셔야 되는데 자 네. 일단 상당의 피는 언제든지 된다라고 이제 심어놨어요. 예. 네. 아 잘 막네요. 자 벽인데요. 벽에서 강한 건방이 나와야 되는데요. 자 움직이면 좋습니다. 자 일단 잡네요. 2대1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두들기다 보면 언젠간 열리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 라운드가 하나를 진다는 거기 때문에 신중해야 돼요. 하단을 많이 쓰진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약간 좀 두 개의 라운드를 손쉽게 퍼펙트를 따내면서 네. 약간 좀 이제 세 번째 라운드 편하게 가려는 의지가 좀 보였거든요. 그렇죠. 자 방심하면 안 됩니다. 자 커킹 언제든지 있고 자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머신건이나 뭐 피잭을 많이 쓴다면 커킹을 한 번씩 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서 하단 너무 열리셨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단 뭐 이 앉아서 들어가는 기술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네. 한번 노려보는 거죠. 하단 하단. 자 버킹 아 이거 타이밍 읽히고요. 자 근데 하단. 나와야 되는데 아예 못 나오게 계속 밀어붙이거든요. 네 단순하죠. 단순하지만 자, 끝납니다. 슬레제머 그러면서 어? 매드코키 혹시 한번 나오나 했었는데 네. 자 깔끔하게 매드까지 치워버려 3대1로 승리하는 박카스입니다. 아 박카스 선수가 저렇게 좋아하는 모습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항상 예, 패배가 많았기 때문에 예, 좀 웃는 모습을 못 봤었는데 완벽하게 변신, 체인지 성공했습니다. 자 벌써 2승째입니다. 자 올킬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게 박카스 선수의 위치인데요. 네. 자 더 건너스 두 명의 선수는 약간 좀 방송국에서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면서 벌써 대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뭐 이 팀은 악의 축과 예, 똑같이 비교봤을 때 이 선수죠. 이 선수. 자 볼테 네. 예선전에서 와이어 시티 팀을 밀렸던 올킬해버렸던 바로 그 선수 볼테 로조예요. 아니 이 선수가 사실